구리시가 인창동과 수택동 재정비 촉진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양재정 기자입니다. 요즘 주목받는 도시재생사업과 신규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리시가 마련한 주민공청회 자리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인창시와 수택 2 지구를 남겨두고 재정비 촉진지구 계획안을 변경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재산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정말로 너무 낙후돼 있어 위험하고 이렇다라면 의견서를 내주면 이것을 경기도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겠다. 이러한 답변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로 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주셨고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하루속히 조속히 이런 행정을 처리해줬으면 합니다. 밑에 지하철이 지나가서 거기를 재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이 촉진지구가 축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구리시 인창수택 재정비 촉진지구는 지난 2007년 6월 최초로 지구 지정이 된 이후 12개 촉진구역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10개 촉진구역이 해제되고 2개만 남았습니다. 구리시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월 주민공람을 실시한 뒤 구리시의회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쳤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구리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모아진 다양한 의견과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안에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안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양재정입니다.